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로스 엘리트 별로 추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온도가 높다 그러던데 실제로 보면 온도가 낮은데 왜 높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뭐 이런 게 의문이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 전원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어로스 엘리트 겉으로 보기 훨씬 좋아 보이는 이 제품을 말리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도 있었죠. 제가 사실 B450 젠2 기준으로, 저번에 8월달 전에 올려졌던 건 젠 플러스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 기준. 3세대 기준으로 추천하는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표를 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살짝 풀어주고 갈게요. 왜?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엘을 비추천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대충 준비해 왔어요. 저 표를 만드는데 모든 신경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는 방송은 조금 여러분 보기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근거로 쓰기에는 충분한 방송이 될 거라 예상하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B450 보드들의 전원부가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로스 엘리트가 B450M 프로4랑 비슷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실제로 그 CPU VCC, 그러니까 CPU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걸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 사이트에서 퍼온 내용이에요. 저도 읽을 줄 알지만 일단 사진이 없어서 퍼왔습니다. 요 빨간색 채 있는 요 부분이 터프 B450M 프로4거든요. 프로4가 전원부를 할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박격포가 전원을 VCC 부분에 할당하는 부위고요. 이거는 프로4가 할당하는 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어로스 엘리트가 할당하는 부위입니다. 예, 지금 빨간색 칠해놓은 것만 할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SOC라고 이제 뭐 IO 다이라고 안에 칩셋 관련이나 아니면은 뭐 입출력 관련이나 메모리 컨트롤러나, 그러니까 코어 외 모든 부분을 SOC라 부르거든요. 그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라이젠 여러분 쓰시는 거 3600이나 뭐 3700 이런 애들은 내장 그래픽을 안 쓰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기타 칩셋은 전력 소모가 그리 심하지 않거든요. 끼까졌자 10몇 와트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발열이 별로 안 심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이것들, 이 MOSFET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가장 많은 부하를 받고요. 그리고 이 MOSFET의 품질이 전력의 품질을 결정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렵게 보지 맙시다. 물론 어렵게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올려뒀던 영상을 보시면 돼요. 개수를 봤을 때 4개 총 16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4개 총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MOSFET 품질은 서로 편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언급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2개에서 듀얼 아웃풋 6페이지거든요. 얘 12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로스 엘리트는 1페이지당 3개씩에서 3개에서 총 1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리얼 4페이지고 얘는 듀얼 아웃풋 6페이지고 얘도 리얼 4페이지, 얘도 리얼 4페이지입니다. 근데 페이지당 MOSFET 할당 개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얘는 뭐 페이지당 2개씩 할당했고 얘는 3개 할당했고 얘는 4개 할당했죠. 그래서 총 개수를 따지면 16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어떤가요? 부하가 어로스 엘리트랑 프로4랑은 MOSFET 등급이 비슷하다 했으니까 부하가 비슷하게 바뀌었죠. 온도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히트싱크가 크게 다르지 않게 생겼다면. 그리고 박격포랑 터프랑도 비슷한 온도가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 책장에 왔을 때 어떤지 한번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별다른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PBO만 해줬을 때 3700X를 쓰면은 각 보드가 몇 도가 나오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한번 체크할 때는 30분씩 걸린 거라서 정말 오래 걸렸어요. 잘 보세요. 일단 박격포부터 보여드릴게요. 박격포, 이 시스템 사진으로 보이게 해놨습니다. 보이죠? 이 박격포 보드거든요. 이 보드에 실제로 우리가 PBO만 키고 돌렸을 때 PBO 키면은 PPT, TDC, EDC가 이런 수치로 나옵니다. 보시죠? 1000, 124, 168 나옵니다. 이거 안 키면은 88, 60, 90 나올 겁니다. 제약이 풀렸기 때문에 3700 쓰는데도 박격포는 어때요? PPT가 빨간색까지 안 올라가죠? 올라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TDC나 EDC도 보시다시피 뭐 노란색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될 만큼 안 넓어요. 이게 보시면 30분짜리 영상입니다. 30분짜리 영상. 30분 프레임을 돌릴 동안, 보통 여러분이 인코딩 렌더링 하면 이 정도 부하가 걸려요. 그동안 온도는 어떤가요? 모스펫 온도는 최대치가 몇 도예요? 57도죠. 맥스가 57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온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시라고 보이시죠? 실제 히트싱크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것까지 뒀습니다. 56도. 57도. 센서가 57도 찍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열화상 카메라 찍으면 56도 정도가 찍혀요. 맥스치가. 거의 센서랑 흡사한 온도가 나오죠. 그리고 전력 제한 해제치도 최대치도 문제가 없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박격포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프로포 한번 볼까요? 프로포인데 이거는 지금 X370입니다. 하지만 전원부가 B450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B450 돌려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얘는 전력제한 해제를 하면은 PPT가 4000 돼 있는데 실제로 뭐 4000까지 공급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TDC나 EDC에서 제약이 어차피 걸릴 테니까 CPU 전력 공급치의 제한은 아예 걸지 않은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PPT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고 제한이 안 걸리니까 TDC나 EDC 중에서 제약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30분 내내 보시다시피 이것도 30분 영상인데 돌렸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클럭이 크게 안 떨어져요. 제가 지금 이 클럭이 주의 깊게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언급을 안 했는데 깜빡하고 보시다시피 클럭이 거의 안 떨어지죠. 4.2를 유지하거나 떨어졌다가도 금방 4.2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3. 몇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맞죠? 클럭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서가 없습니다. 모스펫 쪽에. 그래서 온도를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찍어봤거든요. 얘 온도를 별도로 찍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영상 이렇게 찍어보면은 온도가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70도 조금 안 되게 나와요. 60몇도 나옵니다. 60몇도 약 70도에서 60몇도 사이. 여기 찍혔는데 잘 안 볼 거예요. 71도에서 60몇도 사이가 나오는데 여튼 방열판 히트싱크를 찍었을 때는 이 정도 온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어로스 엘리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로스 엘리트 생방에서도 전력제한 해제하는 거 보여줬어요. 해제하기 전에는 88, 60, 90으로 딴 보드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전력제한 해제를 하고 와요. 보시다시피 AMD CBS 항목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PBO 부스트 옵션을 전부 다 풀로 찍어주고 옵니다. 풀이 65,535에요. 세 가지 항목 PPT, TDC, EDC를 다 바꾸고 왔죠. 다 바꾸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L도 마찬가지로 풀고 나니까 이거 아니에요. 앞에 거예요. 풀고 나니까 이상하게 얘는 PPT가 안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 PBO enable 해주기만 해도 PPT가 바뀌잖아요. 지금 TDC하고 EDC는 제약이 풀렸는데 PPT는 풀기 전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빨간색 찍혀있잖아요. 얘는 30분 돌리면은 잠시를 제외하고는 계속 100% 찍혀있어요. 클럭 내려가는 거 보세요. 3. 몇까지 내려가죠. 보이시죠? 3.9, 3.9, 3.9 계속 출렁입니다. 4.1을 유지를 거의 못해요. 잠시 4.2 올라오고 계속 3.9, 3.9, 3.9, 3.9 아니면 4.0 이 정도만 유지합니다. 거의 한 18분도 안 그래요. 30분 찍었을 때 18분도 안 그렇습니다. 온도는 57도예요. 온도는 높지 않아요. 온도는 아까 전에 쟀는 박격포랑 얘랑 거의 동급입니다. 온도는 동급이고 프로포보다도 온도는 착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PPT 제약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CPU의 전력 공급을 막아넣음으로써 온도를 착하게 바꾼 겁니다. 당연히 전원부가 바뀌지 않았는데 온도 낮출 방법 뭐가 있겠어요? 전력 공급을 낮추거나 전압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전압을 낮추면은 그 동작이 불안정해질 테니까 애초에 전력 공급을 낮춰놓은 거예요. 딴 애들은 PBO만 키면은 이게 풀리는데 얘는 PPT를 안 풀리게 막아놨다고요.
물론 이거 다른 설정으로 풀 수 있긴 합니다. 풀 수 있긴 한데 막아놓은 상태에서 박격포라 온도가 똑같거나 약간 낮게 나올 뿐이에요. 1도 정도 막아놓은 상태에서 클럭을 유지 못하는 상태에서 박격포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자 박격포 온도 보세요. 아 온도가 참 요 제약이 걸리나 한번 보세요. 제약 안 걸리죠? 그럼 클럭을 한번 봐주세요. 박격포 클럭 어때요? 4.2가 유지가 되죠? 잠시 4.05까지 내려갈 때는 있어요. 근데 거의 해서 4.2가 유지가 됩니다. 4.1에서 4.2가 맞죠?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클럭 유지율이 박격포가 월등히 좋은 거예요. 왜? 어엘은 제약이 걸렸으니까. 근데 저 제약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샘방에서 보여드렸어요. 샘방에서 보시다시피 이거 패키지 파워 리미트라는 거를 여기는 이제 PBO 쪽 항목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따로 풀어주셔야 돼요. 저처럼 저는 200으로 수치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풀리긴 풀려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PBO만 키면 풀리는데 얘는 안 풀리게 항목을 숨겨놨습니다. 그걸 내가 풀었어요. 일부러 풀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푸니까 PPT가 200으로 바뀌었죠. 근데 온도가 계속 오릅니다. 치솟아 오르는 게 보이죠? 아까 57도에서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67도? 68도? 69도? 70도? 70도 넘게 찍힌다고요,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 높다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좀 치사한 방법인데 애초에 제약을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PBO를 켰을 때는 PPT 옵션이 풀리지 않게 제약을 걸어두고 온도가 착하다고 페이크를 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뭐 속임수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온도가 낮다 전력 제한을 걸고 여러분이 자꾸 온도가 낮다 낮다 그러길래 제가 높은 거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 메인보드 사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도 요 PPT 제약을 푸는 순간 그 싸구려 프로포랑 동급의 온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71도. 어? 혹시 이거는 센서에서만 71도 찍히는 거 아니에요? 할까봐 제가 실제로 찍어봤습니다. 샘방 때 찍었던 거예요. 전혀 속임수 없습니다. 샘방 때 찍어서 바로 보여준 겁니다. 샘방 때 찍어서 보여준 거고 지금 64도가 찍혔죠. 센서에서 67도였죠. 64도가 찍혀요. 근데 센서에서 71도 올라가면은 얘가 67도, 68도까지 찍힙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박격포 대비 얼마나 없으니까. 박격포 아까 찍었을 때 56도였죠? 10도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10도 넘게. 그러니까 분명히 전원부가 빠졌는 거는 아무리 방열판을 커다랗게 달아놓은 OL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다라고 결론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전원부가 많은 다른 애들보다 얘가 온도가 지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전원부가 부실한 거고 온도가 높게 나온 게 맞다니까요. 같은 가격일 때 이해하셨죠? 박격포랑 어엘이랑 터프랑 얘네 가격은 거의 다 흡사합니다. 프로포만 유일하게 좀 많이 싸죠. 걔만 9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11만원 12만원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비슷한 세 종류끼리는 가장 성능이 낮은 놈이 뭐였다? 어엘이었다. 전원부 구성이 제일 구린 놈이 어엘이었다. 클럭을 가장 유지 못하는 놈이 어엘이었다. 이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CPU 부하가 별로 안 걸리는 게이밍 용도에서 써보고 어엘이 클럭이 딴 애들보다 뭐 0.2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면서 어엘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어엘이 좋은 게 아니라 CPU 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CPU 부하가 걸리는 요새 게임에도 CPU가 70% 80% 로드 걸리는 게임들이 제법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작업을 하든지 게임을 하면서 딴 일도 같이 한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저렇게 문제 생기는 게 보이는 거죠. 제가 그걸 표로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가 4.23으로 3700 썼을 때 최신 바이오스 기준으로는 좀 부스터 클럭이 안 터집니다. 대신 최소치가 유지가 잘 돼요. 거의 4.1을 유지합니다. 과부하 상태에서도요. X370 프로포도 똑같아요. 4.238 유지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최소치도 박격포랑 맞먹습니다. 싼 보드 치고는 괜찮아요. 왜? 얘는 PPT 제약이 넉넉하게 풀리거든요. 근데 어엘은 어떤가요? 어엘은 얘가 부스트 클럭 최대치는 제일 높게 터지는데요. 최대치는 제일 높게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유지하는 시간이 몇 초 되지 않았습니다. 2초, 3초였어요. 내가 그냥 최대값을 전환했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평균치는 딴 애들은 4.1에서 4.15인데 얘는 평균치가 4.0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많이 까졌었어요. 그래서 실제 실측치나 센서 수치나 전원부 온도는 착해 보일지언정 보시다시피 클럭 유지율이 많이 처졌다. 3700X 쓰기에는 솔직히 조금 처지는 보드였다. 3600 쓸 때는 크게 이상이 없었어요. 3600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영상은 따로 찍지는 않았지만 터프보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선반 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게 했는데 최소 수치를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요. 그래서 최대치를 알고 있는데 최대치는 딴 보드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OL만 유독 조금 높게 찍힐 뿐이에요. 근데 몇 초, 잠시 동안. 그리고 쭉 계속 낮게 찍혔습니다. OL은. 이게 전부 다 뭐죠? PPT 제약이 걸려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PPT 제약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프로4급으로 떨어져요. 아까 제약을 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71도까지. 그럼 제약을 풀면은 프로4랑 OL이랑은 동급이란 셈입니다. 프로4 얼마입니까? 프로4 9만원짜리에요. 9만원짜리 보드랑 이 12만원짜리 OL이 동급의 전원부 온도를 보여준 거예요. 무려 3만원이 차이 나는 고급형 보드가. 아니 이 라인업에서 3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퍼센트에 따지면 30%가 넘는 액수예요. 맞죠? 9만원짜리가 12만원이 되는 건데 3만원이면 30%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30% 비싼 보드가 실측치가 전력제한이 풀리면은 프로4랑 맞먹고요. 전력제한 걸어놓으면은 박격포랑 비슷하지만 클럭 유지가 안 돼서 계속 클럭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헤를 쓰는 거를 꼭 쓰시겠다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쓰고 싶으면 쓰세요. 다만 어헬은 사실상 동가격의 다른 보드보다 전원부가 부실한 거 맞습니다. 부실한 거 맞아요. 터프 프로보라도 부실하고 박격포보다도 부실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까지 다 가져왔고요. 저런 세부적인 옵션도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어요. 어차피 생방에서 한 건데 환경을 뭐 틀리게 할 것도 없었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지금 박격포 같은 경우는 부팅 불량 이슈가 있어요. 아직 미해결입니다. 한 40개 받으면 두세 개가 부팅 불량 이슈가 있습니다. 부팅이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더블 부팅이 된다거나 혹은 저 아예 부팅이 안 되는 계속 부팅이 안 되고 빨간불만 떠있는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격포를 요새 저는 추천을 안 하는 편이에요. X370M 프로4는 아직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전원부가 약간 부실하니까 어엘이랑 똑같게 온도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3600 정도 쓴다면은 X370M 프로4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8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어엘 같은 경우에는 어프는 그나마 장점이 있어요. 사운드나 렌치셋 좋은 거 쓰기 때문에 어엘은 장점도 없습니다. 장점도 없고 M.2 방열판 하나만 내세울 수 있었는데 그 M.2 방열판은 여러분 아시죠? 3000원쯤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좋은 거 아닙니다. 뭐 두께가 두꺼운 것도 아니에요. 존스버 것처럼 쿨링이 잘 된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별다른 장점이 없습니다. 이슈도 없긴 하지만 장점도 없는 보드예요. 산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터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고 가장 PPT, TDC, EDC 제약이 여유로운 보드였습니다. 이 보드는 3700X 쓸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3800X 쓸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방열판 디자인이 좀 구려가지고 온도는 OL 전력 제한 풀었는 것보다는 낮게 나오지만 박격포보다는 온도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박격포가 히트싱크 디자인이 정말 잘 돼있어요. X570 OL은 그 비교 대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 OL이 좋다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OL이 좋은 점은 M.2 방열판이 추가되어 있고 LED가 달려있어서 이쁘다 요거까지는 제가 인정해드리겠는데 전원부가 딴 애들하고 차이가 없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프로4랑 차이가 없다 그러면 맞다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박격포랑 터프랑 비슷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터프 그냥 터프 말고 터프 프로요. 얘들한테 비교하면은 분명히 한 수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외형적으로 신경쓰고 풀사이즈의 보드를 쓰고 싶다면 어헤를 쓰는 걸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00을 쓸 때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여러분이 한 단계 높은 3700이나 3800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어헬은 일단 패스하시고 뭐 지금 부팅 분량이 불안하시면 박격포 넘기고 터프 프로 쓰시거나 나는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해줄 거야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제품 쓰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이제 뭐 박격포를 쓰시든지 토마호크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영상 하나 더 올려드릴 텐데 B450 추천 목록에 대한 그거를 만들어드린 방송이었습니다. 어휘를 까기 위한 방송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왜 이 제품을 추천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방송을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 방송을 마치고 이거는 뭐 대본도 없었고 준비도 안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혹시나 뭐 부족한 게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카페에 남기고 그거 받아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여기까지였고요. 좀 이따가 B450 젠2 기준 품질 비교표로 만나 뵙시다. 그럼 빠이빠이.